자, 오케이. 시작과 끝을 알아내면서 여기에서 단어의 시작과 끝을 자르면서 단어의 변형도 알아낸다. 폭이 좀 좁네. 개수로 그냥 쓸게. 자,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정말 더 황당한 방법도 하나 있어. 그걸 잠깐 좀 보여줄게. 이거는 근데 무리가 있지.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컨트롤 H. 뭐야? F12. 자, 여기에서 컨트롤 H를 눌러. 아, 이게 안 되나? 자, 무슨 얘기냐? 자, 컨트롤 F만 되는 거구나. 여기선 자, 여기 보면 보이가 있지. 자, 다음쯤 가서 자, 여기로 와서 요걸 얘기할게. 자, 여기 보면 여기가 보이라고 있지. 그지? 여기 보이 있지? 보이. 자, 이것을 실시간적으로 도큐먼트 HTML에서 이너 HTML의 속성을 내가 바꿀 수가 있어,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지워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잠깐만, 지워버리면 안 되는데. 컨트롤 Z. 안 돼? 아이씨. 자, 다른 거. 자, 순간 당황했어. 자, 여기 보면 여기 보이스가 있지, 그지? 보이스. 자, 여기 보면은 보이스. 여기 있네. 자, 이것을 괄호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보여주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HTML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그지? 근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을 거야. 사전에 이 네이버 사전의 내용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는 창작물로 볼 수가 있지만, 이 소스 코드 자체를 고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걸 고치면 무진장 편해져. 예를 들어서 발음도 이걸 그대로 그냥 써버리면 돼. 플레이 안 되나 지금은? 자, 다시 한번 해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 HTML 문서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보이스를 괄호로 만든다 이거지. 그래서 괄호를 플레이하면 돼. 지금 소리 안 나나? 아, 작아서 안 나나?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기가 막힌 방법이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프로그램이 더 쉬울 거야. HTML 소스에서 보이스를 다 그냥 휙 날려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거를 확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게 스크롤 바 없애버리고, 그리고 스크롤이 안 되게 할 수도 있어, 웹브라우저 이게. 그리고 이게 특정 부분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까지도 보여줄게. 옛날에 트위터에서 빅데이터를 이제 퍼올 때 그런 방식을 취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을 없애고 싶다. 뭐 여기. 그럼 여기잖아 지금. 그럼 얘를 델리트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얘 사라져. 이런 식으로 조정을 가능한 거야. 자, 위에 부분도 여기까지도 여기 날려버리겠다. 델리트. 날아가는 거. 그래서 이걸 내가 HTML 요그 완전 편집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너는 이게 없는 거를 그냥 딱 보는 거야. 잠깐만, 뒤에 가려진 게 하나 있었나? 자, 이거 누르고 델리트. 이거 같은데? 이거 지울까? 이런 식으로 얘도 지워버리고. 이거 다 프로그램으로 실시간적으로 할 수가 있어. 델리트 엘리먼트. 자, 이거, 아이고, 이거 다 보이네. 이거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다 보이네. 자, 이거 하면 안 되고 얘를 해야지. 요거 델리트. 요거 놔두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지우면은 이제 문제만 이렇게 딱 남는 거지. 얘도 지워버리고. 요거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아니 뭐 얘도 지워야 되나?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냥. 델리트.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스크롤바도 없애버리고. 그런 식으로도 할수 있다. 아 근데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봐볼 때 방법은 이게 제일 쉬울 거 아마.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프롬을 이제 짜보겠어. 자 끄고. 자 우리가 문서의 시작과 끝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 자 먼저 여기서 리스트에다 넣었던 것부터 좀 수정을 해야 되겠어. 우리가 애드를 하는데 애드를 할때 애드를 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에다가 포이치 가져올 때 태그는 우린 필요 없다. 여기에서 if 이것이 점 인덱스 오브 이게 들어가면 돼. if 이렇다면 그래서 이게 웹브라우저 태그 바꿔주고 바로 들어가. 무조건 간단하게 만들 거야. 링크 들어가서 자, 이 내비게이트 요걸 해야지. 투스트링 이렇게 대거하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타이머 요건 있어야 되고 요것도 있어야 되고 자, 이 타이머 2가 우리가 작업을 해야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보내준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겠어. 프라이빗 보이드. 자, 리턴 밸류가 있긴 있을 거야. my find start get start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인티저를 돌려준다. start index start index를 돌려준다. 마이너스 1이 오면 에러다. 여기서 자 사전의 시작 부분 알아내기. 오케이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 하나, 스터디를 한번 찾아보자. 꼭. 오케이. 컨트롤 A, 컨트롤 C.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컨트롤 A, 델리트, 컨트롤 V. 자, 이렇게 가져왔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수거를 가져와 보겠다. 요거를 껐다 켜야 될 거야. 자, 버튼 클릭하면 클리어를 시키는 것도 루틴 한두 차. 텍스트 박스 투점 클리어 잠깐. 오케이. 자, 스터디 그 다음에 수거로는 텐드 투 텐드 투 아니야 에스 텐드 투 여기 가져왔고 여기지 여기 돌보다가 들어가 왜? 잠깐만 버그다. 그지? 돌보다가 들어가네? 왜 돌보다가 들어가? 텐드 투 소스가 다른 거야. 네이버 수거일 땐 텐드 투 돌보다 컨트롤 F 돌보다 어딨니? 본문 여기에 있는 걸 가져오네. 그지? 자 여기 링크를 보면 링크 주소 소스 코드로 다시 돌아가서 쉽대고. 자, 여기에서 들어갈 때 수거일 때는 이거다 이거지.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찾아야 돼. 자, 그래서 if 만약에 텍스트 박스 1에 인덱스 오브 텍스트에 인덱스 오브 만약에 빈칸이 있다면 이건 수거야. 자, else 아니라면 누가 저렇게 문을 꽝 닫아? 이렇게 이거는 단어야. 그래서
요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어떻게 한다? 요게 있으면 idiom id로 하네. 얘는 그지? idiom id가 있으면 얘는 뭐다? 수거. 그래서 수거 부분에서 찾아야 되고. 오케이. F. 어디? private minus 괄호가 하나 없어. 엘즈가 아니지. 잠깐. 뭐야? 수거 처리. 컨트롤 X. 요렇게 하고 여기가 else가 있어야지. else if. 이게가 이렇게 되고 else면 요렇게 해야 되고. 그지? 컨트롤 A. KF. 됐지? 오케이. F. 자, 보이. 잘 가져올까? 일부러 좀 1초 딜레이 준 거야. 이거 나중에 이거를 웹 클라이언트로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할 수도 있어. 그 속도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 텐드 투 클릭. 텐드 투 요기를 가져와야지. 그렇지, 요거 가져와야지. 그지? 오케이. 자, 수거할 때는 이렇게. 컨트롤 N, 컨트롤 V. 수거는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단어는 이렇게 가져오더라. 그지? 자, 그 다음. 자, 프롬 끄고. 자, 베타 5.1부터는 무조건 간단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스트링. S. 키워드. S. 엔트리 ID. 라는 걸 하나 만들어 두고, 그리고 if else 이렇게 하고 s 키 엔트리, s 엔트리에는 idiom일 땐 요거 컨트롤 Z 안 먹어. 이거 버그야. 비주얼 스튜디오 가끔 가다가 컨트롤 Z가 안 먹어. 치명적 버그야. 이거 나온 지 한 10년 됐어. 아직도 안 고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이걸 얘기해 줄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빠 몰라. 근데 정설이야. 스티브 잡스는 엘리베이터에서 직원 만나가지고 직원한테 뭐 물어봤는데 직원이 어버버거리면 그 직원을 해고를 했어. 그리고 빌 게이츠는 엘리베이터에서 직원 만나면 자네 요새 뭐하나? 물어보고 그랬어. 내 어버버거리도 그냥 냅뒀고. 그 회사 분위기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수거 처리든 뭐든 하나로 한다. 아빠 회사 같은 경우 직원분들이 아빠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 건들지 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넥스 오브 투 스트링. 오케이. 그치? 오케이. 아빠가 이거를 코딩 스타일을 이렇게 바꿀까 생각 중이기도 해. 아까 그거는 완전 C 스타일이라가지고. 컨트롤 Z 다 먹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오케이. 됐지?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서 매번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해야지.
여기선 이것만 따져야지. 그렇지. 오케이, 자 이제 시작 부분을 찾아보겠어.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학습 정보. 학습 정보라는 게 여기엔 없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는 저기네. 수거. 그지? 자, 보면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컨트롤 F, 컨트롤 H, 컨트롤 V. 글자 크기 있고. 그지? 컨트롤 F, 컨트롤 V. 엔터. 글자 크기 여기 있네. 자, 글자 크기라는 것 이후에 꼭 뜻이 나오네. 그지? 자, 컨트롤 F. 글자 크기라는 것 이후에 꼭 뜻이 나오네. 그지? 출처, 능률 교육.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지? 오케이. 다른 단어 한번 또 찾아보겠어. Go to. 무엇이게 주어지다. 그지? 자, 수고야.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N, 컨트롤 V, 컨트롤 F. 글자 크기. 여기 있네. 자, 무엇이게 주어진다. 나오네. 그지? 자, 지금은 인쇄하기. 잠깐만. 인쇄하기. 여기도 인쇄하기가 없어, 여긴. 아, 여기 있네. 인쇄하기.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그런 거 없어, 여긴. 그지? 자, 여기는 초급, 중급, 고급. 없어. 반드시 나오는 게 뭘까? 인쇄하기? 인쇄하기? 인쇄하기. 명사, 수거는 이런 게 없겠지. 그지? 어쩔 땐 이게 붙고, 어쩔 땐안 붙는 이유는 뭘까? 자, 또 찾아보자. 여기 많이 찾아볼수록 좋은 거야. 자, attribute to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그지? 자, 이거 한번 찾아보겠어. attribute to 누구의 덕분으로 돌리다. 자, Ctrl A, Ctrl C. 자, 엑셀 닫고. 헷갈리니까. 그지? 파워포인트도 이제 닫고. 저장하고. 자, 컨트롤 N. 컨트롤 V. F4. 글자 크기. 인쇄하기. 그지? 누구누구의 덕분이다. 자, 그 다음 컨트롤 N. 한번 더. 요번엔 단어. 글자 크기, 인쇄하기, 그지? 자, 단어에는 항상 다 인쇄하기 다음 줄에 뜻들이 나오는 것 같아. 자, 수거에는 F3. 인쇄하기, 잠깐만, 인쇄하기, F3, 인쇄하기. 인쇄하기, 인쇄하기네, 인쇄하기. 자, 근데 이게 옥스포드 명사, 동사, 학습 정보. 인쇄하기,
인쇄하기. 인쇄하기. 자, 수거는 같은 줄에 나오네. 수거는 같은 줄에 나온다. 자, 그럼 인쇄하기를 environment new line으로 바꿔. carriage return line feed로 바꿔. 그 다음에 그 위에 줄들은 다싹다 지우는 거야.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만. 오케이. 자, 한번 해보겠어. Shift F. 자, 우리가 이렇게 가져왔지? 텍스트는 뭐다? 라고 했는데. 자, 텍스트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스트링. SHTML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SHTML.split. 모르 스플릿. 뉴 모르 스플릿을 해서 하냐면 저만 인쇄하기 인쇄하기로 해서 1번이 인쇄하기 이후야 그치? 그래서 인쇄하기로 나눠서 1번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플릿 옵션 none로 이렇게 F. 윗대가리를 지금 확 날린 거야. 자, attend to. tend to. tend to. 뿅. 컨트롤 C. 가보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딱 나오네. 그지? 자, 그 다음 텐드 검색 컨트롤 C 자, 보면 얘는 항상 옥스퍼드 동사 이렇게 나오네 자, 텐드를 보면 저 옥스퍼드라는 얘기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이거였나? 옥스퍼드. 중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아 여기구나. 여기에 나오는 거구나. 자 그러면 출판사별 텐드 툴을 찾았을 땐 그게 없어. 근데 텐드를 찾으면은 그게 있는 거지. 자 여기 오류 뭐. 됐던 거고 잠깐 그러면 다시 여기에 소스 코드에 보면 그게 있지 않나 옥스퍼드 여기 보면 옥스퍼드 전체 등급 자 인쇄하기 다음에 인쇄하기 다음에 이 구분을 어떻게 할까? 저게 옥스퍼드가 아닐 때도 있을 거 아니야.
학습 정보, 컨트롤 C. 학습 정보가 없는 단어도 있어. 여기 보면, 자, 학습 정보 없을 만한 거. 자, 이거 학습사전이 없잖아. 자, 요 단어를 여기서 찾아보자. F. 가져오겠지?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단어. 유명한 단어는 되기도 저기 많았지만 F3. 자, 여기 보면. 옥스포드, 명사 이렇게 끝나잖아. 그지? 학습 정보라는 게 없어. 옥스포드, 명사 이렇게만 딱 끝난 거지. 근데 저기 명사, 동형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뭐 전치사 그걸 다 하라고. 이거를 약간 통계학적으로 약간 좀 인공지능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내가 자른 첫 번째 줄이 짧어. 짧으면 뭐다? 아고 지워야 되는 거야. 자, 봐봐. 여기는 원문이고. 내가 여길 잘랐어. 그랬을 때 이게 길이가 길잖아. 근데 지금 동사, 명사 이런 거는 길이가 짧아. 뜻이 이렇게 짧은 게 있을 수가 없어. 그지? 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내가 잘라먹은 데에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너무 짧다. 자, 글자의 개수를 디스플레이 해보자. 프로그램, 자, 자른 다음에. 자, 여기서. 그지? 잘랐지? 자, 그 다음에, 엠박스. 탭탭. 텍스트박스 2에, 점, 라인즈의 인덱스로 접근. 라인즈의 0번째의 길이는. 랭스를 써봐. 디스플레이 해봐. 자, 예를 들어서 스터디를 해보겠어. 17개. 자, 17개야. 자, 컨트롤 A, 컨트롤 C, 노트패드 다 지우고, 자, 앞에 것만 남겨놓겠어. 자, 스터디야, 이거. 그지? 스터디. 자, 그 다음. 텐드2를 찾아보겠어. 두 개야. 텐드2는 두 개야. 컨트롤 C. 아, 안될것 같은데. 자, 잠깐만. 텐드를, 애트리뷰트2. 아니야. 텐드를 찾아봐. 텐드. 자, 이거가 수고했어. 수고 두 개. 자, 이게 단어야.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 아홉 개. 그지? 얘는 빈칸 두 개였어. 자, 수거. 자, 또. 뭐 해볼까?
어바운딩을 내고 있어. 위에 두개 자르면 되는 거 아니냐? 공백 두 개면은 수거인 거 아니야, 혹시? 하나. 이 네이버 개발자들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 왜 이걸 규칙을 안 정했을까? 자, 수거. 하나였어. 하나, 둘. 하나야, 하나. 빈칸 하나. 그러면 수거일 때는 단어일 때는 수거일 때는 자, 잠깐만. 봐봐. 쉬프트 자, 수거일 때는 인쇄하기로 잘라서 if 텍스트 박스 1에 점 텍스트가 인덱스 오브 수거, 그지?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수거야. 수거일 때는 정확한 시작 지점은 자, 여기에서 이거를 인덱스 오브로 하지 말고 HTML 자 이렇게 해서 ASHTML을 만들어 그리고 아우터 텍스트를 점 스플리트 뭐로 하냐 이거를 캐리 라인 피드 뉴 라인으로 스플리트라는 거야. 뉴 라인으로. 뉴 라인으로 스플리트를 하면 배열로 들어가. 자, 배열로 들어간 상태에서 포 탭탭 앤 루프. 어디까지? ASHTML의 카운트까지 루프를 뺑뺑 돌아. 그러면서 ASHTML의 몇 번째? 앤 루프 번째에 점 인덱스 오브. 만약에 여기에 인쇄하기가 있다면,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를 한다. if. 브레이크를 하는데, 자, integer, n start.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 n start는 n loop라고 정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래놓고 자 이제 만약에 수거라면 인쇄하기가 있는 n 스타트 플러스 1이 리얼 n 스타트다 이렇게 그리고 else 수거가 아니면 n 스타트 플러스 2가 진짜 스타트다 단어는 2나 3일 거 아마 3일 거 아마 자 요렇게 만약에 해놓고 이제 뭐를 한다? for n 루프를 한번더 돌린다. 자, 봐봐. 이렇게 해서 스트링 빌더 sv temp html은 new string builder 해주고 자, 루프를 도는데 n start를 여기서부터 꼽아주는 거지. 그래 놓고 어떻게 한다? string build sv html을 append line을 한다. 뭐를 ASHTML의 n 루프 번째 것부터 컨트롤 Z 컨트롤 Z 아이씨 자 컨트롤 V 에잇 야이 컨트롤 Z 이거 몇 년째 안 고치는 거야 이 자식들 ASHTML의 n 루프 이거 방법이 있었는데 껐다 키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었는데 까먹었어 아빠가 지금 점 트림 트림을 해? 일단 해자 이렇게 자 그러면 sbhtml에 갔을 거고 자이 sbhtml을 to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텍스트 박스 2의 텍스트에다가 확 덮어 써버리는 오케이 이렇게 해봐
어펜드. 어펜드. 어펜드가 A냐? E냐? 자, 이렇게 하면 컨트롤 A, 컨트롤 C. 자, 단어야. 옥스포드. 더하다. 잠깐만. 여기 보면은 잘못 나오네. 여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지? 자, 이유가 뭘까? 소스 코드의 원본을 보자. 인쇄하기. 인쇄하기. 옥스포드. 타동사. 이거 왜 없지? 컨트롤 F, V. 타동사 V. 인쇄하기가 저 위에 있고. 잠깐만. 컨트롤 A. 아, 잠깐만. 일단 원본부터 확보. 자, 이거 너무 많이 열어놨을 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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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여기서 아우터 텍스트를 클립보드로 항상 보내줘. 클립보드 점 set 텍스트 이렇게. F 디버그용으로 append. append는 특출난 거 같네. 오케이. 컨트롤 V. 자, 컨트롤 F 인쇄하기. 이쪽이었지? 이쯤이었지? 인쇄하기 여기. 그치?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아, 세 번째 줄이 아니야. 두 번째 줄이구나. Shift F. 두 번째 줄. F. 우연하게도 저게 그거였어. 자, 어펜드 찾기. 컨트롤 A, C. 자, 보면 델리트하는 타동사 붙이다, 덧붙이다 딱 나오네. 시작 좀 찾았네. 자, 품사까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플러스 1을 하면 될 거야 아마. 자, 근데 우리는 품사는 여기에 이렇게 나온다. 아, 그치. 동사보다도 타동사다라는 걸 굳이 우리가 품사를 적는다 이렇게 적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거지. 그지? 자, 다른 단어도 이제 찾아보자. 텔. 들어갔고 딱 보면 1번 뜻 나오네. 정확하네. 그지? 여기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말하다, 알리다 정확하게 나오네. 자, 이제 뭐 할까? 수거 텐드 투.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정확하게 나오네. 그지? 정확하네. 자, 그 다음에 자, 옥스퍼드 3000. 자, 여기서 수거 Flee abroad. 해외로 도주하다. 자, 이거 수건은 아니지만 이걸 찾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걸뭐 사용약품에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지. 플레이 어브로드 하면 국외로 피하다. 아, 딱 나오네. 아싸. 자, 우리는 처음 문장의 처음 부분 찾아내는 걸 지금 만들었어. 그지? 자, 출처를 없애냐 마냐 뭐, 아, 그건 뭐 나중 문제야. 그건 나중 문제다. 출처를 남기는 것도 좋아.
출처를 남기는 것도 좋다. 출처를 남긴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쓸 것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동아프라임 사전 집에 있어. 그리고 혼비, 옥스포드 사전 집에 있어. 우리는 저작물을 구매를 했고 그것을 복사를 하고 어쩌고저쩌고는 집에서 하는 건, 그럼 폐쇄 공간에서 하는 건 우리 마음이야. 오케이, 시작 정보를 좀 알아내는 걸 성공을 한것 같아. 자, 근데 이거를 슈프테프 벌크 테스트를 해야지. 된다고 넋 놓고 있다가 안 돼가지고 뭐 문제 생기는 거뭐 한두 번이 아니지. 자, 여기에 벌크 테스트를 할수 있는 거 만들어 놓고 리드 온리 폴스. 자, 벌크 테스트 하는 거 저기 하자. 이 다음 시간에 하자. 요번 시간에 뭐를 했다? 첫 부분 알아내기. 첫 부분 알아내기. 다음 시간에는 벌크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첫 부분 알아낸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 오케이, 수고했어.